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그러면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여기 나온 이 작가 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작가 여성이랑 성추행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재판을 했다가 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 졌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해 가지고 이 트럼프는 이 여성을 계속 이렇게 말로 아마 비하를 하고, 이런 뭐 재판은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네, 그러면서 이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민사 소송이 이렇게 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조만간 또 재판이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는 트럼프 변호인단은 먼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가 법정 발언 제한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 변호인단이 의견을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여론을 좀 많이 이렇게 또 끌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는 대선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소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바쁜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으면서, 이 트럼프가 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파퓰리즘, 마치 마음대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가짜 뉴스 같은 거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또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좀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또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 법정 공방에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강력한 뭐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작가 여성은 $1,000,000 이렇게 또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좀 잘 좀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선 경선이 이렇게 또 오늘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아이오와에서부터 이 아이오와 커커스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유세 활동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아이오와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오와에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종교를 본다고 하면은 기독교이면서 에반젤리컬 복음주의 이런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믿는 그런 이제 종교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아이오와에서 이렇게 또 코커스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 대선 유세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엄청난 이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끼리 지금 이렇게 또 대선 유세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가장 높은 이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2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도 안타이 트럼프가 있거든요. 트럼프를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희망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그런 희망은 조금 거짓된 그런 희망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넘사업 얘기라고 하거든요. 네, 과반수 이상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니키 헤일리나 이 론 디센티스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10%씩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네, 뭐 십몇 퍼센트씩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트럼프는 과반수 이상이나 지금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잘못된 믿음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최종 후보로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이 트럼프가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트럼프를 찍는 대신에 바이든을 찍겠다. 트럼프는 너무나 싫기 때문에 나는 공화당이지만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너무나 싫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이든도 싫지만 그런데 트럼프가 저도 싫기 때문에 공화당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을 뽑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아이오와 커커스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 엄청난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뭐 거의
뭐 68%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뭐 따라올 자가 없죠. 니키 헤일리나 론 디센티스나 네, 절대 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 그런 지지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예, 이 국정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정 지지율은 단 33%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저치를 또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윈터 스톰이 이렇게 또 들어 닥치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춥다. 특히 미 중부, 미 동부로 해가지고 엄청난 한파가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섭씨로 마이너스 56도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미친 거죠. 네, 밖에 나가면은 그냥 얼어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당분간 계속 이럴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미국이 전부 다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여기 끝에 이 캘리포니아만 좀 따뜻하고 다른 주들은 다 파랗습니다. 네, 다 파랗거나 아니면은 보라색, 보라색은 더 추운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윈터 스톰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네요. 뭐 전역을 다 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꽁꽁 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남미는 엄청난 폭우가 계속해가지고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뉴스에서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콜롬비아에서 비가 2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어느 한 마을이 이 산사태 때문에 이렇게 또 덮치게 되면서 33명인가 34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오늘 뉴스에는 이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도 어마무시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11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완전히 홍수입니다. 사람들이 동네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허리춤까지 이렇게 또 물이 차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가게들마다 다 이렇게 또 물이 차 있어가지고 재산 피해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예멘 있지 않습니까? 예멘 앞에 이 홍해에서 또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이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 선박 한 대가 이 미사일 때문에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후티 반군 간이 배 밖으로 완전히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지. 아 진짜 화가 나네요. 이런 테러리스트들 이런 이제 반군들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런 상태로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나쁜 영향밖에 끼치지 않겠죠. 굉장히 화가 나고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런 분쟁들 있지 않습니까? 분쟁들이 빨리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또 역사를 본다고 하면은 절대 빨리 이런 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앞으로 좀 수그러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의 평화가 빨리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스 아메리카 2024년도가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는데 뽑힌 여성을 본다고 하면은 오 깜짝 놀랐습니다. 미 공군 중위라고 합니다. 미 공군에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22살의 어느 한 여성이 이렇게 또 미스 아메리카로 이렇게 또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와 대박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학생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군 전투기를 몰아봐요. 공군 이제 중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미모까지 이렇게 또 가지고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야 진짜 대단한 여성이 진짜 슈퍼우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너무나
네, 몰빵한 거 아닌가. 하느님이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다가 오 하면서 이 재능 같은 거를 다한 명에 이렇게 또 몰빵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어느 한 이제 민간 우주 기업에서 문 랜더라고 해가지고 달에 이렇게 유인 착륙선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사를 하자마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 태양열 이 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뉴스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바로 이 연료가 지금 손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미션은 실패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문 랜더라고 하는 그달 착륙선은 지금 돌아와가지고 지금 지구로 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로 향하면서 지구에 이렇게 또 충돌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대기권을 이렇게 또 통과를 하게 되면서 모두 다 소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진짜 이 우주 탐험 같은 것들은 정말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을 항상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물랜더 같은 것들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스페이스X에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선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물랜더 따위가 아니죠. 지금 화성으로 지금 날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 뭐 자신의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은 꼭 이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화성으로 사람들을 나중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인디펜던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한몇달 전이죠. 몇달 전에 외계인이 이렇게 있었었다라고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페루에서 어느 이제 외계인이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외계인이 무슨 뭐 피라미드인가 뭐 어디에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게 외계인이 맞 라고 하면서 이 멕시코 의회에서 청문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게 진짜 외계인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이 이 외계인을 3개월 동안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충격적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이 물체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것은 그냥 인형이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동물의 뼈 조각이랑 그리고 뭐 접착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만든 인형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뭐 자작극이었다고 하네요. 역시 이 지구에는 에얼리언이 안온것 같습니다. 아직 안온것 같고 아마도 우리가 가장 진화한 그런 이제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 이전 우주에서 그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이 다른 우주나 행성을 가가지고 그 생명체들한테 우리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부자들이 또 엄청나게도 부자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최고 부자 5명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이 사람들의 자산이 두배 정도 불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빈부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 부자 5명에서 자산이 두배 정도가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인구 50억 명 정도는 더 가난해졌다고 하네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다 이런 부자들한테 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부자들 탑10% 정도가 이 미국에 있는 주식들 한8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빈부격차가 계속해가지고 더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요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홈리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늘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이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쉰다고 하네요. 쉬면서 여기 또 월스트리트 저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앞으로의 전망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리세션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하고 있네요. 네, 리세션에 빠지지는 않지만 feels like it. 아마도 그런 것은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겨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자들의 돈들은 네, 계속 지켜주되 이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네, 계속해가지고 네, 경기 침체를 네,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거 네, 빈부격차가 계속해가지고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경제학자들 네, 한 70몇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네, 분석을 이렇게 또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네, 미국이 네,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39%대로 네,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 이 경제 성장률은 좀 굉장히 낮아질 거다. 1%대로 네, 낮아지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의 일자리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수는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는 빠지지는 않겠지만 feels like it 그렇게는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의 저는 말을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에는 분명히 리세션이 올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70% 이상이. 네, 그런데 결국에는 네,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죠. 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들 입을 모아가지고 올해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경기 침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 내에서의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 이런 이제 크레딧 카드들을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고치, 빚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 빚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의 이제 카드 연체율 있지 않습니까? 연체율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이 모아뒀었던 그 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이빙 어카운트에 뒀었던 그 돈들을 다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려가지고 이 곳간에는 이 세이빙 어카운트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다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를 다 쓰고 이제 크레딧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크레딧카드 빚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크레딧카드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크레딧카드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돈이 없다.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이 커머셜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커머셜 빌딩들에 대한 이런 공실률, 이런 이제 오피스들에 대한 이제 공실률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서부터 어쩌면은 이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뜨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우리 미국은 경기 침체 안 빠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의 고용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악화길로 계속 이렇게 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들 이렇게 늘어나는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대기업들에서 네, 아시다시피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IT 기업들에서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좀 불안불안한 상태라고 해요. 네, 고용 시장이 줄어들고 네, 이 실업자들 수가 네,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은 네,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는 얘기. 하지만 네, 경기 침체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이 전문가들은 반대되는 입장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나. 네, 작년에 네, 제가 그렇게 또 당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지금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네, 나빠지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IMF에서 이렇게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무슨 경고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일자리 40%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AI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이런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한 전 세계 한 40% 정도의 일자리가 AI로 대체가 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전 세계의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전 세계 홈리스들이 네, 노숙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 미국에서부터 네, 더 빨리 그런 네, 상황이 들이닥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술 발전이 좋기는 좋은데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네, 좀 해결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네, 정치인들이 네, 똑바로 잘 생각을 해가지고 네,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이 AI에 대한 예, 규제도 예, 확실히 하고 예, 그리고 예, 이 기술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AI가 예, 한편으로는 예, 굉장히 인류를 이렇게 더 발전시키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예, 이 전 세계에 대한 이런 이제 불평등 같은 것들을 더 예, 늘리는 그런 효과도 이렇게 또 초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좀 예, 미래가 밝은 것보다 네, 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뉴스에서는 아마도 연준에서 네, 금리 인하를 네, 더 빨리 할 것 같다. 네, 3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네,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 지난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지금 이 경제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라도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빨리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에 반해 가지고 네, 또 다른 네, 투자자들이나 이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가장 큰 리스크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 침체, 네, 물가 네, 그리고 이제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네,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뜨리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이 금리를 먼저 이렇게 또 내린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네,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 안정이 먼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네,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 금리 올리는 것은 네, 좀 더 늦게 할 것 같다. 6월 달쯤에 할 것 같다. 네, 올해 후반기쯤에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보잉 737 맥스 9 기종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보잉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품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잉에서는 이 품질 관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품질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경영이 먼저 문제가 있어요. 먼저 기초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제가 보잉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도 보고 이렇게 또 공부를 해본 결과, 보잉이 지금 경영진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원래 이 보잉의 경영진들은 예전에는 엔지니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경영진들이 월가에서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이 경영진들은 무조건 원가 절감에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하청업체들을 엄청나게 많이 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또 도래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737 이 비행기 기종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기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와 맞지 않는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그 기종을 아직까지 계속해가지고 개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품질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기체부터 문제이다 보니까 절대로 이 보잉의 문제는 737 기종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잉은 737 기종을 버리고 빨리 새로운 기종을 만들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10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강도 높게 계속 이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이스라엘 측은 이 하마스 무장조직을 이제 소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가자주거에다가 강력한 이런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0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 가자지구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강도 높게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망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2만 4천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왜냐하면은 이 사망자들 중에 70% 정도는 어린이들이랑 그리고 여성들이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빨리 전쟁을 멈춰라 라고 계속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두 달 동안은 계속해가지고 이 네타냐후 총리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20일째 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화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인내심에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 미국에서는 전세계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전쟁을 멈추라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전쟁은 멈추는 일이 없다. 그 누가 오더라도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 라고 네타냐후가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이 전 세계가 너를 비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전쟁을 스케일 다운을 해가지고 전쟁을 마무리 단계로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아마도 끝까지 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이렇게 또 빡시게 해주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아랍계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벤돈 바이든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든을 이제는 뽑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도 이렇게 또 되고 있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멈춰야 하는데 이 출구가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지금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에콰도르 있지 않습니까? 에콰도르도 지금 현재 이 깽단들과의 전쟁을 이렇게 또 이 정부가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처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마약 갱단들이 어느 이제 프리즌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소를 이렇게 또 점령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런 뭐 교도관들이나 그런 사람들 130여 명 정도를 인질로 이렇게 또 데리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콰도르 정부에서는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교도소를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어제는 이렇게 또 쳐들어가가지고 진압 작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진압 작전에 이렇게 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인질들 모두 다 이렇게 또 잘 구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분명히 무슨 피해도 있기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 뉴스에서는 뭐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이 에콰도르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갱단들과의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계속 이렇게 또 낳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 에콰도르는 60일째 지금 뭐 국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에콰도르를 본다고 하면은 에콰도르는 엘살바도르 있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를 이렇게 카피캣을 해가지고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엘살바도르를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갱단들과의 전쟁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게 되면서 갱단들을 엄청나게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없더라도 심증만으로도 그냥 다 잡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이 갱단들을 엄청나게 커다란 교도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쳐놓거든요. 다 쳐놓게 되면서 이 엘살바도르에서의 살인율 있지 않습니까? 살인사건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콰도르에서도 지금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에콰도르도 아마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이 갱단들을 잡아들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범죄율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똑같이 따라한다고만 하더라도 똑같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에콰도르가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부켈레 대통령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 교도소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잡아들여가지고 거기다 다 쳐놨거든요. 그런데 에콰도르는 그런 기반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콰도르도 좀 잘 좀 이런 위기를 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이런 이제 갱단들과의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이 오리지널은 한국이죠. 코리아가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된가 그때 갱단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면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갱단들, 이런 조직폭력배들은 모두 다 이렇게 또 잡아들여가지고 뭐 삼천교육대인가 뭐 그런 데로 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태우 정권 때 이 갱단들, 뭐 조직폭력배 같은 것들, 그런 거 다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아마 엘살바도르나 아니면은 에콰도르에서 따라한 게 원조는 원래 한국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가지고 이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